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공화국 선수권대회 남자축구 1급 경기 중에서 사이어팀과 월미도팀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 앞서서 먼저 양팀 선수들과 감독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사이어팀 문지기 1번의 리강, 14번 최강일, 18번 지광혁, 19번 강일남, 4번 신충성, 6번 권충혁, 8번 한성혁, 20번 서원혁, 13번의 최철령, 11번 명성철, 17번 엄철성, 책임감독의 안창남입니다. 한편 월미도팀 문지기 21번의 위국철, 4번 강현수, 11번 임용철, 14번 김경철, 15번 윤영일, 18번 로명일, 17번 최송일, 8번의 리금철, 20번 리남철, 10번 승철민, 19번 장평일입니다. 책임감독에는 김동일입니다. 이 경기 심판원들을 소개하면 주심에는 국제심판원 김철민, 보조주심들로서 국제심판원들인 장철진, 홍철진, 대기주심의 공화국심판원 정은혁입니다. 전반전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사이어팀은 흰색 운동복을 입고 오른쪽 자리, 월미도팀은 위에 푸른색 운동복을 입고 왼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화국 선수권대회 남자 축구 1급 경기는 모두 10개 팀이 참가해서 전연맹전을 하기 때문에 매 팀은 9번씩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 팀은 다 지금 마지막 9번째 경기에 나왔습니다. 먼저 사이어팀은 앞서 진행된 경기들에서 압록강팀과 1대0으로 이겼고 해플팀과 2대1로 이겼습니다. 리명수팀과 0대0으로 비기고 평양팀과 2대1로 졌습니다. 외항산팀과는 5대0으로 이기고 경공업성팀과 3대1로 이기고 만경봉팀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기관차팀과 1대1로 비겨서 지금 5번 이기고 2번 비기고 1번 져서 종합점수 17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경기에 나왔습니다. 이 사이어팀은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면 20점을 가지게 됩니다. 확고히 우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월미도팀도 마지막 경기에 나왔는데 앞서 진행된 경기들에서 압록강팀과 0대0으로 비겼고 해뿔팀과 0대3으로 졌습니다. 리명수팀과 0대1로 지고 매앙산팀과는 4대1로 이겼습니다. 만경봉팀과 1대2로 지고 경공업성팀과 0대2로 지고 기관차팀과 1대2로 지고 평양팀과 0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기고 한 번 이겨서 종합점수 4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경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를 축구 전문가인 리광혁 동무와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이어팀과 이제 월미도팀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실력상 차이는 있는 이런 팀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제 두고 봐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어디까지나 이제 사이어팀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예. 국내 경기들에서 많은 우승을 절대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1등팀으로 되어 있고 월미도팀은 지난 시기 선수 유출로 해서 유능한 선수를 많이 키웠지만 많은 선수 유출로 해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은 이런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의 실력에서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흥미있는 것은 사이어팀과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울미도팀이 경기를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까지 다섯 번째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 네 번 경기에서 두 번은 지고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월미더 팀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축구 애호가들 속에서도 이제 자주 울려나오는 목소리인데, 예. 예, 사이오 팀은 그 어느 팀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예. 예, 매우 실력이 강한 팀으로서 자기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하는 팀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사이오 팀 이러한 사이오 팀이 월미더 팀과의 경기는 매우 힘들어한다. 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약하게 이제 월미더 팀이 경기를 하는데도 이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월미더 팀에서는 중간 방어수들의 화력이 매우 예, 중시되고 있는데 예. 예, 맥의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서의 공간할 능력이 좋고 또 저렇게 이제 공소유권 유지에서도 예,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해서 예. 공격이 보다 조직적인 예 지금 현재 단번 연락으로 연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으로 해서 상대방이 육체적 우점이 잘 살아나지 않도록군 이렇게 예. 주동적인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개별적 선수들을 놓고 보면 예, 17번 최성일 선수는 예, 이번에 진행된 예, 19살 미만 아시아 이제 선수권 축구 선수권 대회 참가 자격을 위한 경기에 참가해서. 득점까지 한 이런 선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예, 2014년 아시아 19살 미만 선수권대 지역별 예선 경기에서 첫 경기인 예. 브루네이 경기에서 한 골을 득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어선 예. 앞공간에서 공격 조직을 기묘하게 해주고 중장거리 차넣기를 많이 시도하는 이런 예. 유능한 선수로 활약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방어수 15번 윤용일 선수는 예, 기술적 준비가 매우 좋고 경기 위색이 좋은 예, 공운 체육인이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 아시아 19살 미만 선수권대회에서 높은 예. 성적을 달성할 때 유능한 방어수로 활약한 예, 공운 체육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앞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격수 10번 승철민 선수 예, 공 관할 능력도 좋고 예, 정말 득점 감각도 좋은 이런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편 이 사이어 팀에는 예, 지난 시기 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런 선수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어 팀에서는 우리나라 예, 2010년 예, 남아프리카 월드컵 시기에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사이어 팀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렇게 사이어 팀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축구 명수들을 많이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예, 경기 운영 방식에서도 매우 박력이 있고 힘 있는 경기를 보여주는 예. 예, 이런 유능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어 팀에서 공격해 슛! 골링 됐습니다. 예, 사이어 팀에서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 예, 전반전 7분경에 사이어팀의 11번 명성철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예, 주장이 아닙니까, 팀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돌입력과 예, 득점력에서 매우 특기 있는 선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이제 실점 장면에서 왼쪽 측면을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왼쪽 측면 방어수 월미더 팀에서 왼쪽 측면 방어수와 이쪽 중간 방어수 사이에 예, 부리적인 이어사 빼앗기로서 공소유권을 빼앗아낼 목적 밑에 이루어진 예, 빼앗기 장면이었는데 예. 예, 지나치게 중공적인 방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돼서 지금 1대 0으로 사이어 팀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월미더 팀은 지금 현재 현대 축구 발전 추세에 맞게 저렇게 3선을 압박해서 중간 지대의 강한 압박으로부터의 역습 속공을 잘하는 이런 팀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 예, 경기를 사이팀에서 좋은 기회입니다. 예. 직접 차넣기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 먼저 그에 앞서서 우측 측면 돌파로부터 예. 후면에 진출하는 선수에게 이어지는 예. 카드백 연락을 예, 팀의 주장인 월미더 팀의 주장인 강현수 선수가 앞질러 잘 빼앗아냈습니다. 예.
강현수 선수의 동생도 지금 현재 월미도 축구단에서 축구를 배워가지고 지금 선봉팀에서 예. 이름 있는 익수 중간방어수로 활약하고 있는 강인수 선수라고 합니다. 예. 두 형제가 다 같이 예. 우리나라 국내 일부러 축구연맹전에 참가해서 자기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형제 축구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팀은 서로 다르지만, 예. 1급 축구연맹전에 출전하는 이런 팀들에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월미도 축구단에서 축구를 배운 팀 선수들이 이제 예, 국내 일부러 연맹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햇불팀 문지기와 또 로학수 선수를 비롯해서 예, 월미도 축구단에서 축구를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축구를 배워서 오랫동안 예, 일부러 축구 선수로 자라난 선수들이 적지 않게 예,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임영철 선수가 예, 저렇게 왼발 발등으로서 부리적인 반대쪽 측면으로 긴 대각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쉽게 되었습니다. 월미도 팀은 저렇게 이제 짧은 2, 3인 예, 결합에 의한 공소유권 유지로부터 저렇게 큰 부리적인 공격 방향 전환으로서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불리성을 띠는 데서도 일정한 전술적 대응책을 가지고 이번 경기에 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팀 다 이제 4-4-2에 가까운 대응으로 경기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4-2-5 팀과 예, 월미도 팀은 두 팀이 다 전형적인 4-4-2 체계로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공격 시에는 다 같이 4-2-3-1로서 적극적인 후면에서 앞선에서의 수적 우세를 확보 예, 담벼기 올라오기 위한 이연 결합으로부터 예, 아쉽게 되었구만 예. 4-2-5 팀이 방어수들이 방어수 뒷공간으로 이어지는 예, 대각 짬 연락을 제때 잘 분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4-2-5 팀에서 중간지대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20번 서원육 선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현재까지 8개의 골을 넣은 선수로서 최우수 득점수로 지목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하겠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이 선수가 이제 중간지대에서 예, 경기 조직도 이제 잘해주고 자기가 득점만 하셔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최성일 선수의 높은 예, 1대1 돌파 능력과 연락 기술을 잘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예, 먼 거리에서 차넣기를 해봤습니다. 월미도 팀의 8번 리금철 선수였습니다. 예, 리금철 선수는 예, 방어수 앞공간에서의 1차 방어로부터의 예. 예, 긴 중장거리 연락과 지명공 빠른 연락으로서 공격 조직을 잘해주는 투기 선수인데 예, 저렇게 이제 방어선 앞공간에서 부리적으로 침투해서 예, 대담한 중장거리 차넣기로서 득점을 많이 하는 이런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팀이 허상간 중간지대에서의 수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한 느낌에서 적극적인 압박방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팀의 예, 전술적인 경기 운영 방식에서의 기본 우점이라고 말할 때는 예. 저렇게 이제 현대축구 발전 추세에 맞게 수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해놓고 적극적인 2, 3인 협동방어와 예우싸게 빼앗기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예, 하나의 특기로 되어 있습니다. 팀이 지금 중간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중간지대 쟁탈전에서 예,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람석에 응원자들도 시간이 좀 많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전번 경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연맹전의 경기에서 이룩된 성과의 세 번째가 네 개 팀이 자기 팀의 응원자를 확고히 확보해놓고 또 응원자들 역시 자기가 후원하는 응원팀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는 심정으로 선수들 적극적으로 고문해 주었습니다. 아, 사이어팀에서 연락 잘못했습니다. 최성윤 선수가 마지막까지 들어서서 중립공을 잘 따내서 방어를 침착하게 잘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최성윤 선수는 경기 내력이 좋고 빠른 공간할 속도 공몰기에 의한 1대1 돌파 능력과 중장거리 차넣기를 잘하는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보여주다시피 사이어 팀의 지난 시기 경기 운영 방식에서는 평양 팀이나 경공우승 팀과는 상반되는 경기 운영 방식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육체적 준비에 의한 중장거리 연락과 공중공 쟁탈과 1대1 쟁탈전을 적극적으로 벌려놓고 그에 따라서 상호선의 섬세한 공격 조직으로서 득점하는 경기 운영 방식을 많이 적용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대축구 발전 추세의 요구에 맞게 저렇게 지명공 연락에 의한 짧은 2-3인 결합으로서 공소유권을 잘 유지하는 이런 좋은 경기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리받기 하는 과정에 이제 잡은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철민 선수의 또 하나의 특기가 이제 둥지기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편의 공을 빼앗으려는 방어자를 1차적으로 둥지기를 해서 자기 공을 잘 지켜내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철민 선수는 정주시 청소년 체육학교에서 축구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공 관할 능력이 좋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엉뚱한 1대1 돌파나 차놓기로서 상대의 예상치 못했던 정황을 풀어헤치는 이런 특기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미도 팀에서 중간 방어선과 방어선 사이 정쪽 거리가 공격과 방어 이행 시 확고히 보장되는 되기 때문에 사이어 팀에서는 어차피 방어선에서부터 저렇게 직접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보려고 지금 역시 또 중장거리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 돌파로 좋았습니다. 역습 속공 기회입니다. 월미도 팀에서 속공. 부리적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했는데 다시 가운데로. 이 사이어팀 방어수들이 자기 위치를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격 방향 전환 연락도 이제 방어수, 이쪽 방어수 뒷공간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1대1 빼앗기 위력, 1대1 돌파의 위력이 순간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높은 위력을 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한 골 실점 당했지만은 경기 우욕을 잃지 않고 서로 삼선 사이 정점 및 행축거리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득점 여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불의성, 정확성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에 축구 애호가들과 전문가들 속에서는 축구는 골을 넣기 위해서 한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슛만이 이제 완전한 득점으로 인정하는 편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현대 축구에서 이제 세계에 이름한 축구 명수들이 강한 차넣기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섬세하고도 부리적인 차넣기로서 득점하는 신뢰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역시 현대 축구 발전 추세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의 일부러 축구 선수들도 매우 차넣기 기술에서 묘리가 한 계단 높아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례이겠습니다. 예. 대항에서 이제 손으로 잡아둔 싶은데 경기를 군용 훈련 보냈구만요. 유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축구 경기에서 이제 심판들의 역할은 경기 나라의 축구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에서는 올해 국제적인 심판원들이 올해 4차 내지 6차 정도의 4 내지 8km 질주를 달리기를 시켜놓고 이에 따라서 심판원들이 육체적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공개입니다. 올리미더 팀에서 아쉽게 됐습니다. 이 반대편에 나와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올미더 팀에서 선수 교대입니다. 19번 장평일 선수가 나오고 12번 현진혁 선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공격수들끼리의 교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미더 팀에서는 올미드 팀이 공격 방식에서의 주되는 위력이 나타내는 장면이 좀 전의 장면과 같이 짧은 2, 3인 결합이 부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보다 전진적인 이런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아, 위험합니다. 문지기가 잘 막아냈습니다. 올미드 팀의 문지기. 위국철 선수입니다. 위국철 선수인데. 1대1 상황에서 완전한 득점 기회를 마련했댔습니다. 사이 팀에서. 이 문지기로서는 뭐 한 골 넣은 거나 같은 이런 공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시각에 제때에 나서면서 잘 상대병이 차넣기를 제때에 잘 막아내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사이어 팀이 공격에서의 위력은 저렇게 방어수 뒷공간으로서의 부리적인 기동과 그에 따르는 대각 짬연락으로서 득점을 이루는 것이 주되는 위력한 공격 수단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화면이기도 합니다. 머리박기 이 연락도 이제 머리로 하는 연락이 이제 부리적인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옵사이. 방금 전에 완전한 득점기에 맞다 들었구나. 또 첫 득점을 한 사이어 팀의 11번 주장 선수의 얼굴이 자주 펼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명성철 선수. 명성철 선수는 역시 아버지가 지난 시기 축구를 한 축구 선수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대1 돌파 능력도 좋고 저렇게 부리성과 차넣기에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특기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월미도 팀의 공격 조직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슛! 골인 됐습니다. 헌전 속에서 득점한 월미도 팀의 10번 철민 선수입니다. 이제 방금 전 화면과 같이 상대방 방어수들이 생각을 뒤집어엎는 돌아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철민 선수의 하나의 특기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을 잡는 위치에서는
반드시 돌아서지 못할 조항이 됐는데, 예. 예, 돌아서면서 부리적으로 차 넣어서 득점을 하는, 예, 자기 이 특기의 장면을 잘 보여주는, 예,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예, 완전히 불리한 정황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기회를 마련해준 20번 이남철 선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남철 선수 역시 나이는 어리지만은 익축 중간방어수로서 경기 인내력이 좋고, 예, 또 저렇게 부리적으로 우측 측면에서 공격과 방어를 신속성 있게 잘 진행하는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지금 1-1 동점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1-1 상황이 된 것만큼, 예, 사이어 팀에서는, 예, 이 경기에서 이기면 우승의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지 않습니까? 예. 예, 보다 더 공격적인 태세로 경기에 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역시, 예, 긴 중장거리 차노키로서 득점을 노리는, 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력한 차노키 장면이었습니다. 예, 위치도 좋았는데, 예, 좀 더 정확했더라면 완전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득점을 많이 하는 차노키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낙엽공 차노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게 공을, 예, 주는 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이 문대 우로 올라갈 듯 넘어갈 듯 하다가, 예, 부리적으로 하강하면서, 예, 득점하는, 예, 세계, 예, 축선수들이 명 장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예, 지나치게 제 득점을 하려는, 예, 득점 의욕이 너무 강한, 네,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예, 공 앞에 서 있는 선수가 방금 전에 교대를 진행한, 예, 현진혁 선수가 아닙니까? 예. 현진혁 선수도 이제 충진시 청소년 체육학교에서 축구를 배워서 어린 나이에 이제 월미도 축구단에 와서, 예, 현역 생활을 시작한, 1-1 돌파 능력이 좋고, 예, 힘이 좋으며, 예, 차높기에서 득점력이 매우 높은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월미도 팀에서 속공. 예, 로명일 선수였는데, 예, 예, 부리적인 공격 이행 속도가 좋고 이제 단번 연락 투기로서, 예, 상대방의 압박을 잘 풀어헤치는, 예, 유능한 중간 방어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격 방향을 잘 전환하는 사이어 팀이었습니다. 예, 앞질로 처리하는 월미도 팀의 14번 선수입니다. 예, 공격 방향을 잘 전환했는데, 반칙입니다. 서로 동시에 조약한 듯 싶은데, 예, 손으로 약간 느린 감이, 아, 예, 예, 방모씨 물에 먼저 맞았는데 이제, 예, 나오던 속도에서 그냥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예, 조약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중립공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반칙입니다. 최성일 선수의 반칙으로 되었습니다. 예, 이것만 놓고 보아도 이 두 팀의 경기가, 예, 축구 애호가들의 예상대로, 예, 예상한 그대로 이제, 예, 서로의 실력을 조심히 겨루는, 예, 조심히 겨룰 뿐만 아니라, 예, 경쟁력을 놓고 서로가 양보를 모르는, 예, 높은 경기 우욕을 보여주는, 예, 치열한 경기라는 것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겁니다. 울미도 팀에서, 아,
사이어팀의 문지기가 앞질로 처리했습니다. 사이어팀의 문지기 리강 선수. 지난 시기 청년종합팀 선수로 활약한 전적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이어팀의 문지기뿐만 아니라 명성 주장을 달았던 명성 선수 역시 이제 네. 지난 시기 지난 시기 우리나라 청소년급 경기들에서 높은 활약으로서 이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우리 이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능한 선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노리는데 역시 팀의 주장 강현수 선수가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 사이어팀에서 경기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꾼 듯 싶지 않습니까? 예. 방어선에서부터 직접 앞선 공격수에게를 장거리 연락으로서 머리받기 쟁탈전을 시키고 예.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중립공을 차지해서 결속하는 이전 시기의 경기 운영 방식이었던 직접 경기 운영 방식을 많이 적용하는 듯 싶습니다. 예. 이것만 놓고 봐도 사이어팀으로서도 이 경기에 어느 만큼 중요한 우위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잘 엿보시는 화면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임영철 선수이구만요. 최종 방어수로서 주장 강현수 선수와 함께 문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던 주황 방어수였는데 조약 머리박깃이 떨어지면서 발목에 외상을 입은 듯 싶습니다. 이 접촉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외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조약하면서가 아니고 공을 처리하면서 공격자의 네. 발과 부딪혀서 발목에 외상을 입은 듯 싶습니다. 이 경기들에서 보면 예. 국내 연맹전에서 선수들의 공 관할 기술, 다시 말해서 이제 공 다루기 기술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또 손철민 선수. 예, 좋은 기회를 마련했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면 조금 반칙에 가까운 예. 이러한 장면이었는데, 주심은 경기를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예, 볼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반칙으로 손은 되면. 예, 그렇습니다. 월미도 팀에서 11m 볼차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경기 집행 사령관은 주심인 것만큼 예. 주심에게 전적인 권한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심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경기가 진행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시 속공기입니다. 월미도 팀에서 길게 앞으로 내줬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사이어 팀에서 직접 경기 방식과 구부로 인해서 떨어지는 중립공으로서 부리적인 역습 속공을 취하는데 옵사이드 됐습니다. 사이어 팀의 11번
선수가 한 발 앞질로 들어갔기 때문에 옵사이드 했습니다. 예, 연속적인 공격을 들이대고 있는 사이어 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공중공 쟁탈전과 1대1 몸싸움에서 예. 예, 준비된 육체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사이어 팀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대로 월미도 팀에서 속공기가 마련됐습니다. 이 두 팀 다 이제 직접 경기 방식을 많이 적용하는 듯 싶은데 이렇게 되면 예, 방어선에서 공격선으로 이제 이동도 많아지고 예. 예, 이 한 번 이제 공격선에 진출했던 공은 반드시 이제 결속을 해야 자기 팀 선수들에게 유리한 허발 수 있는 이런